언젠가는 이 이집트 파라오의 계승자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. 알고 있는데 그저 그냥 왕좌에는 관심이 없고 정말 새로운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모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거든요. 정말 상남자인데 이 사람이 그냥 그저 모험을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짊어지게 될 그런 무거운 운명을 조금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이집트를 자꾸 떠나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던 중에 이제 아이다라는 여자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여자를 알게 되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신이 되어야 할 왕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라다메스가 아이다를 왜 사랑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정말 이 알고는 있지만 설명하기 굉장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하지만 라다메스가 아이다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그런 존경심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여자에 대한 그런 감정 때문에 아이다를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그런 감정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